스타트업파의 심층 분석 11월 17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요. 1. 문재인 정부 재난 대응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달랐나.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포항 지진이 일어났을 때의 어떤 그 발빠른 대응, 그리고 정부 조직들의 어떤 그 행정부처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이하. 너무나 대응을 잘하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러면 언론에서 나왔지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이 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그 자세,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두 번째, 또다시 통합론권에든 안철수, 신당 창당한다는 호남파, 국민의당의 현재 상황. 예, 사실상 국민의당은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 지금 안철수의 꼼수, 안철수가 정말 왜 저런 식으로 또다시 통합론을 꺼내면서 저렇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에게 정치 분석을 통해서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최경환 1억 수술,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국정원에 저 특수활동비가 뭐 박근혜 청와대에 전달됐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뉴스가 나올 때 발빠르게 여러분들 그 누구보다도 제가 먼저 얘기했던 게저 돈은 분명히 박근혜에게 전달됐을 뿐 아니라 정치권에 흘러갔을 것이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의 최종 종착지는, 그리고 검찰의 수사의 칼날은 정치권을 강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본격적으로 검찰이 어떤 정치권의 최경환 1억 수술을 배경으로 현재 자유한국당 10명이 검찰의 용의선상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검찰의 용의선상에 올라 있는 10명이 누군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지 알려드릴 거고, 오늘 제가 준비한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에서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명박은 왜 출국했나? 이명박은 왜 출국했나를 여러분들께 심층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아와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저희 문재인 대통령 어떤 배경의 시사타파, 저희가 소장하고 있던 사진, 그리고 청와대에서 나온 좋은 사진들을 무료로 여러분들께 1년 동안 감사의 표시로 저희가 달력을 제작했습니다. 이미 달력은 제작에 들어갔고요. 12월 초에 저희가 달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구독자분들, 그리고 여태까지 방송을 지켜주셨던 후원자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릴 거니까, 오늘까지 구독하신 분들 중에서,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저희가 오늘 이후에 월요일 정도에 아마 그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단체 구독자 메신저가 날아갈 것이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착오 없이 도착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개별적으로 문자 보내서 주소번호 내봐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이따가 또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땡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예, 땡문 뉴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의 지지율이 95% 정도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는 70%대의 고공행진, 서울에서는 70%, 그리고 인천, 경기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77%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에서 어떤 점이 잘하고 있냐라고 어떤 순위를 매겼을 때, 현재 외교를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개혁, 적폐청산, 그 다음에 개혁의 의지가 그 뒤를 이어서 긍정의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적 평가에 이유를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과의 공감 노력, 그 다음에 소통, 이런 것들이 뒤따르고 있고, 저는 뭐, 네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고 응답해 주신 분들 중에서 열심히 한다. 아, 이거는 누가 봐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참 대통령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민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복지를 확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제일 웃긴 게 뭐냐면요, 전 정권보다 낫다. 저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 중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소는 박근혜는 사실 대통령감도 아니었고 대통령으로서 참 국민에게 보여준 참 치욕적인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우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 정권보다 낫다라는 그런 항목이 저는 가장 웃겼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전병헌 정무수석이 여러분들 결국 어제 사퇴를 했죠. 전병헌 정무수석이 사퇴를 하면서 여러분들 뭐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전병헌 정무수석이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에서 그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 뭐 느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뭐 느꼈어요, 솔직히? 잘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잘했다? 뭐, 그런 생각했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야, 사퇴 타이밍 죽인다. 사퇴 타이밍 하나는 죽인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온 나라가 포항의 지진 때문에 난리가 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봐요. 저는 뭘 보냐면, 사퇴 타이밍도 참 어떻게 보면, 포항 지진 때문에 전병헌 사퇴가 아예 묻혔거든. 포항 지진 때문에 전병헌 수석의 사퇴 그런 거는 아예 묻혀버렸거든, 어제 사실. 그래갖고, 정말 문재인 정부의 그 어떤 부담을 덜어주는 사퇴 타이밍이 굉장히 좋다고, 나름. 저는 그런 걸 봤어요. 사퇴 타이밍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은 이제 전병헌 그 의원이 20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 날 검찰 그 소환을 검찰 소환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구속 수사가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병헌 의원이 왜 제가 보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 같냐면 지금 전병헌 의원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정황을 검찰이 증거로 잡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리기 때문에 결국은 전병헌 전 수석의 어떤 검찰 소환이라는 것은 현 정권의 실세를 검찰에서 소환한다는 것은 사실상 확실한 물증을 갖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전병헌 수석의 검찰의 어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그 다음 수사는 정치권에게 피바람이 불 것이다라는 검찰의 어떤 수사의 칼날이 정치권 전반에 퍼질 것이라는 예상을 좀할수 있고요. 그럼 검찰은 왜 이렇게 현 정권의 실세인 어떤 청와대의 그 저기 정무수석까지 겨냥을 하고 현 정권의 국회까지 현재 현 정권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검찰이 이번에 제대로 칼자루를 휘두르지 못하면 누구보다도 검찰 개혁을 그리고 요구하고 있는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번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면 그 이후의 후폭풍은 검찰이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검찰이 지금 정치권 그리고 하여튼 살아있는 권력 그다음에 정치권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서 검찰의 어떤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설치 이런 것들에 해서 검찰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스스로가 입증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더 과도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저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적어도 5년 동안은 편파적으로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조금 잘못을 하더라도 과거 정권들과는 저는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감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언론인의 자세 얘기하면서, 과거 조중동, 그리고 메이저 언론들이 했던 자세, 그들은, 월급만 많은 메이저 언론들의 언론인 취급을 하면서 그들이 행해왔던 과거 정권의 부역자들이 되는 모습들을 봤는데, 저는 적어도 문재인 정권이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위기에 처했을 때도, 적어도 저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적어도 관대한 문재인 정권을 비판을 최대한 자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일 날 검찰이 전병헌 의원을 여러분들 거의 구속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국회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제가 늘 대한민국의 적폐의 원흉은 저 국회에 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의 어떤 권리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양보하지 않고 스스로들이 적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저는 진짜 적폐청산의 진짜 대상은 저 국회에 있다라고 여의도에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국회에서도 또 국민들과 어긋나는 국회의원 보좌진 현재의 7명에서 8명으로 증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국민들에게 국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전체 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보좌진을 1명 늘리도록 하는 법을 개정안을 벌써 지네들끼리는 의결을 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회 보좌진의 여러분들 구성을 제가 좀 알려드리면요.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 1명, 7급 1명, 그 다음에 9급 비서진을 1명을 거느릴 수 있어요. 그래서 총 7명이고, 1명은 인턴 직원을 1명까지 뽑을 수 있어갖고, 사실상 현재 7명이 아닌 8명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쓸수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빠진 8급 보좌관 1명도 끼워놓자라는 게 현재 국회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통과된 법인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저는 국회의원 보좌관이 9명이건 10명이건 그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국민들의 세금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대다수라고 하면 의원 보좌관 20명을 줘도 저는 아깝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국회라는 게 국민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가장 오죽하면 우리가 국회 여의도에서 촛불을 들겠습니까? 이런 타이밍에 국회는 또 자기 밥그릇 챙긴다 그러면서 의원 보좌관을 늘리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못한 지금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우리 담쟁이님 고맙고요. 오늘 우리 담쟁이님이 또 우리 방송으로 해서 금요일이라고 예, 나홀로 백두산을 타주시고 있군요. 고맙습니다. 예, 우리 박근혜 씨가 재판을 지금 현재 거부하고 있는데 현재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방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 종합병원 찾아서 진료를 받고 있다는데 박근혜 씨가 유엔 인권위원회에다가 본인의 인권 처지를 뭐 호소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아플 예정이세요. 무슨 지금 감옥에서 윗몸 일으키기를 너무 과도하게 하셨나요? 허리가 왜 아프신지, 무슨 사역을 하십니까? 국민들은,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재벌들, 그리고 권력자들이 왜 감옥만 가면 아픈지 이해할 수 없는데, 남들은 감옥에서 운동해갖고 몸도 만들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중형이 선고될 것 같은데, 허리 아프다고 엄살 부리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그래갖고 몸짱 돼서 나오십시오. 한 80살에. 지금 현재 방미 중인, 추미애 민주당의 대표께서, 한미 FTA,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하면 폐기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기자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더니, 일제히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에서 한미 FTA를 폐기한다는 것은 뭐 국익을 무너뜨리자는 것이냐, 한미동맹을 파괴하자는 것이냐라고 또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산업이 무너지면서까지 한미 FTA를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우리가 무슨 미국의 사대주의, 우리가 미국을 사대주의로 모시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에게 불리한 것들이 정말 무리한 미국에서 한미 FTA를 무리한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 폐기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리얼미터가 긴급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66.5%, 그리고 찬성한다는 의견이 30.1%를 나와서,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도 박정희 동상의
건립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라고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층이 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세상이 박근혜의 어떤 저런 구속 탄핵이 결국은 박정희의 신화를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대구에서도 박정희 동상 건립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라는 것은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건 좋은 징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젠간 대구에서도 민주당이나 다른 민주 진영의 후보가 국회의원 또는 시장이 되는 날이 멀지 않았을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얼마 전 JSA를 통해서 북한군 귀순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연일 국방 안보의 틈을 지금 계속 비난을 하고 있는데,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한마디 했죠.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다 보셨을 거예요. 사람 잡을 소리다. 이 내용을 제가 뭔가 이렇게 좀 자세히 기사를 좀 분석해 봤더니,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휴전선이나 어떤 일은 북한과 남한이,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대치하고 있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경계를 하고 그런 임무가 있지만, 판문점이라는 곳은 사실상 유엔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떤 대화나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데인데, 거기서 총을 쏘았다가는 다 죽는 꼴이 되는데, 이런 자유한국당이 역시 안보 군대도 안 갔다 온 정당, 안보가 무엇인지 모르는 정당. 우리 단열 회장님 어서 오세요. 어유,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역시 자유한국당은 군대 안 갔다 온게 여러분들 티가 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저께인가요? 방송을 통해서 저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트럼프의 중대 발표. 아니나 다를까 참 제가 외교도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제가 트럼프의 중대 발표는, 분명히 이거는 어떤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보다는 북한과 밀밋 접촉을 통해서 대화의 국면으로 갈 것이다라는 제가 예상을 좀 해드렸는데, 아니라 다를까 북한 요번에 트럼프의 중대 발표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다는 말은 전혀 없었고요. 북한과 미국이 물밑 접촉 가능성이 솔솔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예상했던 트럼프 분석은 누구보다도 제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다 트럼프를 미친놈이라 그러고 어떤 정신병자라고 얘기해도 저는 트럼프 굉장히 영악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로요.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트럼프가 정신병자고 미친놈이라는 것은 미국 주요 언론들, 민주당의 굉장히 호의적인 주요 언론들이 트럼프를 공격하는 사실상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미 외신을 따다가 마치 우리나라의 생각인 양 우리가 계속 보도를 하는 건데, 저는 트럼프 하나하나 행동을 보면, 트럼프 제가 여러분들 아마 이번 해외 순방을 하고 미국에 돌아가면 굉장히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라고 했더니 지지율이 엄청 올랐고요. 여러분들 결국 트럼프는 결국 오바마나 민주당 정권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는 제가 볼 때는 북미 회담을 통해서 북미 평화협정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어느 정권도 하지 못했던 북한의 핵을 해결하는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고 사업적인 마인드가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한달 전인가 제 방송을 여러분들 좀 귀담아 들으시면 앞으로 일어날 어떤 정치들이 제뭐 깔때기를 대는 게 아니라 좀 솔직히 눈에 보여요. 제가 한달 전인가 2달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죠. 부산의 서병수 시장 절대, 부산의 서병수 시장 홍준표가 절대 공천 안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준표 산악회가 아니라 표준 산악회라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지금 홍준표가 자기 측근인 이종혁, 현재 어떤 이종혁이라는 사람을 밀고 있다. 그래서 표준 산악회를 만들어서 노골적으로 서병수로 공천을 안줄 것이고, 결국은 서병수는 무소속으로 나가든가 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홍준표가 서병수를 겨냥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부산 선거가 걱정된다라고 하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낮은 광역단체장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것은 여러분들 누가 봐도 서병수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친박의 핵심인 서병수로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홍준표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종혁이라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공천을 받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민병두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민병두 의원은 그 민주시민들이나 어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전략가로 통하는 굉장히 전략가이신데 그 민병두 의원이 지금 어떤 기조로 박원순 시장과의 어떤 그 대치점을 갖고 있냐면 박원순이 생각하는 서울과 내가 생각하는 서울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민병두 의원 굉장히 전략가예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장 어떤 더불어민주당 경선도 굉장히 뭐 박영선 의원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민병두 의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민병두, 박영선, 박원순 세 명은 마음을 굳힌 것 같고 나머지 우상호나 이인영 이런 사람들이 합류할 경우에는 나중에 박원순 대 비박원 비박 개로 이렇게 해갖고 연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또 다른 데 가면 이인영이 1등 하겠죠. 예, 딴 데서 또 투표하고 그러면 이인영이 1등 하겠지만 사실 이인영은 끼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보면 3파전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어제 썰전 보신 분들 많죠? 어제 썰전에서 그 유시민 전 장관이 어제 좀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여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뭐 논두렁식에나 640만 불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보니까 유시민 장관 말에 의하면 그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 재질시키, 그러니까 이 시계가 어떻게 전달돼, 시계는 전달이 됐었대요. 그게 뭐냐면,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 회갑 때 준비를 했는데, 회갑 때 직접 전달을 하지 못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퇴임 이후에 그 시계를 전달을 못하고 누가 보관을 했냐면, 노건평 씨가 그 시계를 받아갖고 보관을 하고 있다가, 노건평 씨 부인이 퇴임 후에 봉하마을에 있는 권양숙 여사에게 그 시계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에서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어떤 압수수색하기 직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집에 있는 집안 살림 목록을 점검하다가 권양숙 여사가 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시계를 망치로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망치를 부셔버리고 노발대발하셨고. 시계가 존재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것은 완전히 허구소설이다라는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네, 어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유시민 전 장관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탁현민 행정관 사태를 얘기하는 요즘 신종 일베들이나 자유한국당이 똘똘 뭉쳐갖고 탁현민 행정관의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죠. 외부의 끊임없는 시기와 공격을 받아서 너무나 공연 기획자의 발군의 실력에 사실 얼마나 시기를 하겠어요. 야, 적들이 봐도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권을 까고 싶어도 어떤 공연이나 어떤 그 스토리를 보면 너무나 잘 짰거든. 누가 봐도 저건 좀 감동스럽고 너무나 잘짠 기획을 계속 하다 보니까 탁 저거 누가 기획했어? 그럼 탁현민이요. 얼마나 그거 자르고 싶겠어. 그랬는데 어제 유시민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문재인 정권 6개월 정도 했으면 열심히 했다. 응? 진짜 이제는 어떻게 영원히 자유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청와대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는 탁 행정관 물러나도 누가 욕할 사람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해법을 주시더라고요. 탁 현민 행정관이 물러나도 사실 청와대에서 어떤 공연이나 기획 외주 제작을 할수 있대요. 외주 제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현재 행정관으로서 받고 있는 청와대 월급보다 청와대에서 주는 외주 제작을 할 경우에는 돈도 많이 받고 공연 기획도 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탁현민 행정관이 계속 저들이 공격이 있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물러나고 외주 제작을 받아갖고
하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조중동이 참 비참한 것 같아요. 예, 조중동 아무리 새 언론사가 중인신문들이 단합해갖고 예,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다라고 해도 국민들의 여론은 적폐청산을 찬성하는 여론이 떨어지지 않고 김관진 살리기에 안달이 난 조중동 정말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지난 포항의 지진 사태를 보면서도 예, 문재인 정권을 조금이라도 까기 위해서 수능 대혼란 초래 이런 기사들을 마구 쏟아냈지만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포항 지진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어떤 찬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특히 TV 조선 그리고 조선일보의 김관진 구하기 눈물겹습니다. 현재 조선일보의 논조를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대한민국 군인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김관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방산비리를 가장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주역으로 했던 김관진 어떻게 보면 북한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아닐까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국의 국방력에 안보에 구멍을 내고 있는 저런 김관진 같은 똥별들이 북한으로서는 가장 반가운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조중동의 김관진 구하기 그리고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바꾸려고 아무리 애쓰지만 눈물겨운 저런 사투에도 끊임없이 국민들은 눈은 부릅뜨고 지켜보다 보니까 과거 조중동의 영향력은 어디로 갔는지 폐간을 앞두고 있는 조중동에 얼마 남지 않았다. 그들의 발악은 끝까지 지켜보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제 썰전에서 저는 박형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무수석도 지냈던 박형준 씨가 유시민 전 장관과의 어떤 대화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너무나 웃긴 게 뭐냐면, 쟤네들의 논리는 똑같구나.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유시민 장관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합니다. 막 공격을 하면 쟤네들 논리는 다 똑같아요. 여러 명이. 어떤 식으로 쟤네들이 얘기를 하냐. 김대중 노무현 때도 그랬다. 뭐든지 이명박근혜 정권의 수사를 하면 김대중 노무현 때도 그랬다라는 첫 번째 단서를 달아요. 그 다음에,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맨날 쓰는 게, 저 문제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세 번째, 정치 보복이다. 요세개 갖고 계속 돌려막기를 해요. 요세개 갖고 아무리 돌려막기를 해도 맨날 그래요. 어떤 수사를 하면 김대중 노무현 때도 그랬다. 그다음에 저거는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다툼의 소지가 있다. 세 번째 정치 보복이다. 예, 계속 돌려막기를 하는데 통하지가 않죠. 예, 안타까워요. 예, 그들의 논리가 드디어 바닥이 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대난제응 박근혜 정부와 달랐다. 여러분들이 정말 보시면서 야, 진짜 감동받으신 분들도 많았고요. 그랬는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뉴스를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 미담도 보고 이것저것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가장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가 포항 지진에 대해서 어떤 점을 가장 대처를 잘했냐? 대통령에게 한마디로 지진이 발생한 다음에 우리 세월호 참사가 있은 다음에 우리가 박근혜 사라진 7시간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이 그리고 대통령은 어떤 지시 사항을 했나 그거에 대해서 가장 박근혜와 다른 점을 볼수 있었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 꼼꼼함까지 우리가 엿볼 수 있었는데요. 청와대에 따르면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게 여러분들, 11월 15일 2시 29분, 문재인 대통령은 그 시간에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공군 1호기를 타고 귀국 중이었는데, 위기관리센터는 2시 44분에 상황 파악을 마치고 공군 1호기로 바로 보고를 했고, 부속 비서관실을 거쳐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문 대통령은 즉시
수석 보좌관회의를 소집을 했고 착륙하자마자 대통령 청와대로 이동해서 회의를 진행을 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난 문자 여러분들 특히 신속한 재난 문자를 받은 분들이 아마 굉장히 놀랬고 야,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그런 분들의 말도 많았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주 지진 분명히 났던 거 기억나시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주 지진이 났을 때 지진 9분이 지나서야 문자가 발송됐고, 그 당시에 9분이 지났는데 무슨 재난 문자 보내라 그러면서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던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무려 문재인 정부에서는 1차 지진이 난 다음에 19초 만에 문자 전송이 이루어졌고 서울 등 기타 지역에서는 여러분들 그 진원지에서 서울까지 그 충격이 느껴지려면 꽤 시간이 걸리는데 오히려 재난 문자를 받고 나서 지진을 느꼈다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어제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지만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19초 만에 이런 재난 문자를 보내는 신속함을 해서 많은 호평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수능시험 연기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저는 적어도 정권이 바뀌니까 정말 이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저는 수능시험 연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이제 미담사를 해갖고 이 수능 연기를 그 수석 보좌관회의나 긴급 상황의 어떤 회의를 지켜보다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수능 연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대요. 그래갖고 수능 시험장 몇 군데가 파손됐냐? 그러면 그 시험장을 바꿀 생각을 했다는 거야 처음에. 시험장을 바꿔서 수능은 그러니까 그 누구도 거기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수능 연기라는 생각은 정말 못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켜보다가 그러면 차라리 수능을 연기하자.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하나 딱딱 짚어줬대요. 지진이라는 것은 분명한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진이 있어요. 한번 강진이 오고 나면 여진이 수십 차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이들의 안전과 어떤 공정한 경쟁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불안감 속에 어떻게 시험을 치르냐. 그리고 아이들의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그게 가장 눈에 띄는 대응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 업무 분담이 너무 잘 되고 있다는 거. 그 업무 분담이 뭐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업무 부담이 확실히 돼 있다는 거야. 누가 컨트롤 타워인지 이 정부에서는 눈에 보여. 모든 컨트롤 타워는 지금 이낙연 총리가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청와대에서 지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낙연 총리는 현장 지휘, 관계장관 회의랑 현장 지휘, 문재인 대통령은 뒤에서 뭐 하냐? 이런 어떤 그 대국민 메시지, 국민들을 안정시켜줘야 하는 의미가 있는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의 안전과 이낙연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어떤 뒤에서, 든든한 백업을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행정적 실무는 이낙연 총리가 직접 총괄해서 지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부겸 행자부 장관과 함께 분명히 현장에서 피해 복구와 시민 지원 그리고 안전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고 있고 재빠른 재정 집행 40억 집행을 결정하고 고충 처리들을 받고 있고 더욱더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수 쳐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방 지원을 하면서 벌써 박근혜 같으면 내려가고 사진 찍고 악수하고 지랄을 떨고 있었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절대 지금 현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대통령이 갈 경우에 경호 문제, 오히려 현장 복구에 대통령이 가는 것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장이 마치 대통령을 맞이해야 되는 경호 문제나 의전 문제에 대해서 또 신경을 쓸까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낙연 총리에게 전권을 맡기고 있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후방에서 지원하고 있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철저하게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를 지휘하고 있다라는 국민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가장 잘하고 있고, 특히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낡은 배관까지 세심하게 살피라는 꼼꼼함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단, 철도, 국가 기본, 이 기회에 국가의 전반적인 기반 산업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역시 여러분들, 국민 안전에 한치도 빈틈이 생기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꼼꼼함과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 에 이어서 더욱더 제가 좀 감명받은 건 뭐냐면, 솔직하신 분이에요. 뭐가 솔직하냐?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연재해는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 응?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천재지변을 우리가 진짜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죠. 그러나, 국민과, 그 정부가 한마음으로 노력을 한다 그러면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이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들도 같이 힘을 모아달라. 바로 이게 대통령이고, 바로 우리가 원했던 바로 이런 게 나라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수능 연기, 조중동은 일제히 어떤 패닉, 대혼란, 어쩌라는 것이냐, 일주일 있다가 재난 안 일어난다는 보장 있냐, 학생과 교사들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쓰레기 기사들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학생들의 컨디션 조절 실패, 이런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조중동과 수능 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수능을 연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포항에서는 그 다음날, 16일날 수능을 치르다가 포항에서 또다시 3.6에 달하는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능을 치러야 됩니까? 수능을 보다가 도망 나가야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수능 연기는 한마디로 신의 한 수였고, 포항의 그 시민들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조치였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수능 보다가 아이들이 도망가는 사태는, 그거는 더욱더 큰 사태가 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김어준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김어준 씨에게 정말로 공감되는 게 그래요. 저는 이번 포항 지진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국민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세월호 참사예요. 세월호 참사 때저 조중동의 기사들을 앞세우고 자유한국당의 어떤 저런 이기심, 뭐냐? 왜 세월 다른 학교 일부가 수학여행 가다가 해상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왜 나머지 학교들까지 수학여행을 못 가게 되냐라고 하면서 소수의 피해가 다수가 더 피해를 입는다는 대한민국의 그릇된 그런 시각이, 저는 정말 이번 지진 참사를 보면서 59만 명에 달하는 수험생들이 불편하고 조금은 어떤 그 수능에 대해서 걱정이 생기지언정, 그동안 우리가 소수의 불평을 묵살하고 결국은 다수에 의해서 희생되는 그런 사회에서 소수의 어떤 안전과 소수의 어떤 그런 균등한 기회를 위해서 다수가 이해하고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풍토가 정말로 저는 이번 포항 지진을 보면서 달라진 정부의 위상이 아닌가, 저는 진짜 그게 가장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세월호 때 별의별 소리가 다 돌았죠. 응? 왜 응? 쟤네들 해상 사고 났다고? 응? 왜 우리까지 수학 여행 못 가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를 띄웠던 게 조중동이었고, 응? 정말 이제는 이게 남 일이 아니거든. 내가 직접적으로 이 일을 당하지 않았어도 소수의 우리나라 같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같이 공감하고 아파하고 우리가 조금 불편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이런 사회의 분위기가 정말로 우리가 공동체가 파괴된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이 앞으로 우리가 좀 밝은 미래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여러분들 너무나 웃긴 게, 나는 연합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해요. 포항 지진 진앙 700m 거리에 고가도로 MB 생가는 5.5km 떨어져 있다. 야, 포항 지진 난 거랑 MB 생가가 무슨 그 관계가 있다고? 어? 저 중요한 시간에 기레기들 MB 생가를 걱정하고 있어. 그 다음에 중앙일보 어떤 보도를 하냐? 포항 MB 생가도 피하지 못한 지진 담 무너지고 대들보 금가. 이런 거, 예, 저는 또 오늘 여러분들 분노를 했죠. 유여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발언에 여러분들 정말 분노를 했을 겁니다. 유여의 포항 지진은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얘기했죠. 예,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유여 씨, 포항 지진은 하늘에 대한 경고는 맞는데 포항 출신인 이명박을 향하는 경고가 아닌가라고 하는 게 더욱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유해 씨 말은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예, 하늘의 경고는 맞겠죠. 그러나 포항에 생가를 두고 있는 이명박의 경고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좀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요. 이게 뭐냐면요. 저는 좀 시각을 달리했어요. 어떤 시각을 달리했냐면,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진 피해가 있을까봐 많은 걱정을 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가장 먼저 난 지진의 공포보다 진짜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원전이에요. 원전. 난 원전. 난 진짜 이 대한민국의 이 원전 마피아 새끼들. 여러분들, 제가 이 원전 건설의 역사를 하나 중요한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진짜 원전이 왜 걱정됐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포항과 경주 인근에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무려 몇 개냐면 10개예요. 진짜로. 포항, 부울경에만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게 현재 10개예요. 10개인데, 포항 인근에는 현재 8개의 원전이 운전 중이에요. 6월에는 신고리 5, 6호기까지 건설이 승인 현재 돼갖고, 현재는 8개가 운전이 되고 있는데, 신고리 5, 6호기도 공론화위원회에서 건설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현재 10개가 운영될 예정이고요. 특히 부산의 고리원전 반경 30km에 몇 명의 인구가 살고 있냐? 34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어떤 그 반경에는 몇 명이 살고 있었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는 17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17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가장 노후된 원전, 고리원전 주변에는 340만 명이 현재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가장 최악의 지진, 원전이나 지진 사태가 언제 일어났냐? 1556년, 여러분들 중국 산시성에 지진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있죠? 1556년. 이때 83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라고 뽑히는 1960년에 칠레 지진이 강도가 몇이었냐면 무려 9.5였어요. 얼마 전에 홍준표가 포항 지진 현장에 가서 우리나라 원전은 7.5의 내진 설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전은 안전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1960년도에 지진 발생이 9.5가 칠레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보면서 결국은 쓰나미가 겹쳐갖고 후쿠시마 원전 1호기부터 4호기까지가 파괴됐고 현재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방사능의 오염수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반경 50km를 고농도 위험 지역으로 현재 일본은 분류해 놨고요. 현재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10년 후 반경 200km 지역에는 220만 명의 암 환자가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여러분들 원전을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국인 줄 알고 있으세요? 현재 원전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30개국 정도 돼요. 원전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 30개국이 되는데, 현재 그 지역별로 800, 1000, 아니, 189개의 어떤 지역에 원전이 448개가 가동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원전 밀집도가 대한민국이 가장 높아요. 전 세계에서 원전 운영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원전의 밀집도가 대한민국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현재 그 우리나라는 24개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그 현재 세계 6위에 발전량으로 보면 세계 6위고요.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에 국내 총 전기 생산에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3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가장 여러분들 우리가 최악의 원전 사고라고 일컬어지는 그 당시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태는 그 당시에 소련은 20만 명이 사망을 하고 앞으로 9만 3천 명의 피폭자가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현재 여러분들 체르노빌은 어떤 식으로 그 지역은 죽음의 어떤 도시가 됐냐면요. 도저히 이제 그 체르노빌을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여러분들 시멘트 알죠? 시멘트. 공중에서 헬기로 체르노빌 자체를 시멘트로 부어버렸어요. 시멘트로 그냥 도저히 이건 사람이 접근할 수도 없고 체르노빌 원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헬기로 시멘트를 붓는 현재 그런 임시적으로 헬기로 봉인해 놓은 상태예요. 시멘트로. 그 현재 여러분들 고리 원전 즉 부산에서 고리 원전은 부산에 있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월성 원자력 발전소는 경주에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이두 군데서 한 군데가 발생 원전의 어떤 폭발이나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수습이 될 수가 없는 한마디로 방사능 피폭이 그 다음 원전까지 번져서 사실 1천만 명이 관람한 영화 여러분들 알다시피 판도라를 보셨죠? 상상하기 한마디로 우리 대재앙으로 오고 수습 불가의 상태로 정말로 이 원전이 터지면 이 원전까지 영향이 가는 바람에 이 원전조차도 통제 불능이 되다 보니까 원전 밀집도가 너무나 높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그 우리가 지금 지진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원전 문제였고 이미 여러분들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보면서 독일은 탈원전을 선언을 했고 현재 그 이후에 5년이 지난 현재 2011년 5월에 독일은 탈원전을 선언을 했고 2022년까지 불과 5년 후까지 17개의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현재 17개의 원전 중에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9개의 원전을 중단시켰고, 나머지 8개도 차례대로 2022년까지 차례대로 폐기를 시킨다고 하면서 완전한 탈원전 국가로 거듭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분명히 양산단층이나 이런 단층은 활성화 단층으로 지금 판명이 되고 있는데, 이런 활성화 단층 위에다가 원전을 짓는 것은 정말 죽음을, 정말 이건 도박이라고 밖에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 원전의 우리가 위협, 그리고 어떤 원전의 밀집 지역, 이런 거는 저는 박정희의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원전이 특히 부울경에 집중되어 있나를 우리가 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요. 박정희가 여러분들 집권하고 18년 동안 여러분들 알다시피 포항제철이 생겨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포항제철이 생기고 울산화학중공업이 생기고 대구섬유가 생기고 부산 신발공장들이 엄청나게 들어서고 구미전자가 생겨요. 그렇죠? 박정희가 철저하게 집권 18년 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상도 개발에 국력을 쏟아놨던 증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산업을 박정희 정권 때 경상도로 이관시켰던 게 박정희였고, 원전 역시 철저하게 지역 개발이라는 특수성을 살려주면서 부울경에 원전을 집중했던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여러분들 시대가 변해서 탈원전을 외치지만, 박정희 시절만 해도 원전 들어온다 그러면 주변에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 건설업이 부흥이 일어나면서 서로 원전을 유치하려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지금이야 우리가 지금 탈원전 탈원전 하지만 1960년대 70년대 할 때만 해도 서로 지역에서 원전을 유치하려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정희 시대 때는 타 지역에서 원전을 유치하고 싶어도 원전은 다 부울경 쪽에 집중되게 설치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요. 늘 따라다니는 말이 뭐야?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늘 원전의 안전지대라는 말을 했죠.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인 줄 알아? 이 원전 마피아들과 건설사들이 합작해서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그쵸? 이 원전 마피아들과 건설사들이 마치 이 한반도는 이 지진대에서 안전한 지역같이 우리가 세뇌를 당했던 거야. 근데 여러분들 밝혀지는 게 뭐야? 일부 지질학자들이 단층지대라 원전 건설에 신중해야 한다는 그 당시에도 여기는 지진 단층지대이기 때문에 원전 건설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 당시에도 비판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이미 죽은 원전가 단층이다. 한마디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양산단층이나 이런 단층지대는 활동이 죽은 지역이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대형 건설사들과 원전 마피아들이 결탁해서 만들어낸 대한민국 지진의 안전지대라는 말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서서히 드러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이게 지진의 안전지대야. 지금 부울경에 있는 지진지대는요, 활성화 단층이에요. 그 한마디로 활성화 단층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단층이 이동을 하면 한마디로 거기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결국 얘네들이 왜 그럼 이 원전 마피아들과 대형 건설사들이 원전을 만들면서 이 정부와 함께 박정희 정부에서 이런 결국 부산에서 시작해서 울산, 부울경으로 이어지는 원전 벨트가 형성된 거예요. 원전 벨트가 형성될 때 결국은 이 원전 벨트를 밀도가 높은 원전 벨트를 만들면서 자기네들의 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냈던 말이 한반도에는 지진의 안전지대다라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박정희의 저주가 지금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원전의 밀도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여태까지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했던 그 기득권 세력들과 결국은 경주 시민들 그리고 부울경 국민들이 한마디로 욕심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시대가 지나도 저 박정희의 저주가 아직도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1번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2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통합론 꺼내든 안철수. 왜 안철수는 잠잠했었는데 통합론을 꺼냈고 안철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요. 안철수가 통합론을 또다시 꺼내들자 호남파들은 신당 창당이라는 맞대응 카드를 꺼냈는데 과연 국민의당의 마지막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정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철수가 오늘 이런 발언을 합니다. 양당제 회귀를 막기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분산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통합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그 강연, 오늘 어디서 강연을 했죠? 뭐 동덕여대인가 여기서 강연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 얘기를 들어보면 빅텐트를 치자 통합론을 공식화했어요. 그 안철수가 요즘 텐트를 과거 대선 때도 뭐안 된다고 파이어 뭐 걔네들부터 해갖고 뭐 별소리가 다 있었죠. 뭐 김종인 뭐그 당시에 뭐 정운천 손학규 뭐 이런 애들 다 모여갖고 무슨 제3지대 빅텐트 응? 그런 얘기들 막 떠들었는데 또다시 빅텐트론을 꺼내든 안철수 그 속내는 뭐가 있냐 여러분들 보시면요 지금 안철수가 지금 호남파들의 어떤 그 맞선 탈당까지 심지어 박지원 의원과 호남 동교동계 그리고 호남파들은 탈당까지 불사하겠다라는 강한 안철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러자 안철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유한국당과는 통합할 가능성 절대 없다라고 하면서 바른정당과의 통합 연대의 어떤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자유한국당과는 토론이 없다라고 떠들고 있고 거기에 한술더 떠서 이현주 새로운 나국상이죠. 새로운 국상 이현주가 뭐냐? 바른정당 내에 MB 세력이 거의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유한국당 내에 MB 세력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국민들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에 MB 세력이 있냐 없냐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쵸? 여러분들 그쵸? 내가 솔직하게 정치 분석을 하는 사람으로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둘이 통합해봐야 별로 지지율 시너지 효과 없어요. 둘이 통합한다고 떠들고 있는 안철수는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에 책임을 지기 싫은 안 그래 이대로 나가다가 지방선거 이끄러면 백전백패 할게 뻔하고 현재의 호남파들과의 어떤 이별을 사실상 예고하고 있는 안철수 입장에서는 명분 찾기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안철수나 국민의당이 얼마나 콩가루 정당이냐? 저는 국민의당을 현재 우리 국민의당 관계자분들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콩가루 정당이라고 해주고 싶어요. 국민의당 이상동 의원은 자기네 당그 대표에게 이미 안철수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다가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는데 오히려 오늘은 안철수도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예, 국민의당 일반 당원들이 연대를 해서 안철수를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모양이라고 합니다. 지금 명분 없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으로 국민의당을 계속 지지율이 빠지고 위기에 처하게 한다 그러면서 예, 당대표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당대표를 욕했다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거의 콩가루 정당이 지금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바른정당과의 어떤 적극적인 통합을 오늘 피력을 함으로써 특히 국민의당의 유성엽 의원은 또다시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YS의 3당 연합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힐난을 했고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 정치는 타이밍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늘 얘기하지만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언행이나 어떤 그 타이밍을 보면 알수 있는데, 안철수가 왜 한번 통합론을 꺼냈다가, 안철수가 왜 통합론을 한번 꺼냈다가, 호남파들의 반발에 의해서 통합은 없다, 정책 연대다라고 한발 물러섰다가, 한발 물러선 지 얼마 며칠이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왜 통합을 꺼냈을까? 그걸 봐야 돼. 우리가 정치 분석을 할 때는, 안철수가 한번 분명히 호남파들이 경고를 받아갖고 통합은 없다라고 하면서 연대로 갔잖아. 근데 다시 통합을 꺼내들었어.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걸 봐야 되냐? 저는 안철수가 통합을 꺼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최경환 사건이에요. 희한하게 최경환 1억 수수설이 터지자마자 안철수가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꺼냈다는 것은 뭐냐?
이거는 안철수가 이런 통합 강행 의지를 발표한 것은 결국은 최경환 친박 좌장의 국정원의 뇌물수수 사건이 터지니까 사실상 친박, 즉 자유한국당에서도 친박이 스스로 사실 괴멸되는 거잖아. 그치? 친박이 스스로 괴멸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안철수는 결국 오늘 통합을 꺼낸 이유는 대통령병에 걸린 거거든. 여러분들도 예상하지만 안철수의 최종 목표는 결국은 바른정당과의 일시적인 통합, 그리고 그 빅텐트라는 게 뭐야? 자유한국당과 심지어 어디까지 안철수가 노리냐? 더불어민주당의 비문계, 더불어민주당의 비주류까지 합쳐서 결국은 빅텐트를 성사시키고 싶어하는 게 안철수의 속셈이거든요. 결국은 안철수계는 결국 국민의당에서 탈당을 하거나 아니면 분당 수순을 거치고 바른정당과의 1차적인 통합과 결국은 친박 최경환이의 어떤 검찰 수수 사건에 대해서 친박은 사실상 검찰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의 친박 제거라는 신호를 감지한 안철수가 발빠르게 이명박이가 출국에 앞서서 자유한국당으로 직결하라는 메시지. 이명박이를 그 전날까지 비판하던 안철수가 희한하게 이명박이가 메시지를 던지고 이명박이가 귀국하자마자 태도를 출국할 때는 욕하더니 귀국하니까 갑자기 통합론을 꺼내고 갑자기 바른정당과의 전폭 빅텐트론을 꺼낸다는 것은 결국 바른정당과의 합당 후 자유당과의 합당을 노리고 있지 않냐라는 정치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안철수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안철수를 제대로 볼수 있었냐? 우리가 정치권에서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그런 공식이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대선을 앞두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안철수가 굉장히 사드도 반대했다가 갑자기 찬성하는 기조로 말바꾸기를 했던 거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합병 정책을 공과 과로 나눠야 된다라고 하면서 안철수가 갑자기 호남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합병 정책을 부정하는 발언을 합니다. 결국은 안철수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느낀 건 뭐냐? 어정쩡한 우클릭 행보는 전혀 자기의 정치의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느꼈겠죠. 호남의 민심은 보다 적극적으로 민주당과 저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의 적폐 세력들을 심판하라는 것인데 안철수는 계속 반대로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정쩡한 우클릭 행보 그리고 외연 확대를 어정쩡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대선에서 패했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안철수는 이제 노골적으로 보수 완전한 우클릭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결국은 이 진보 진영의 그리고 민주 진영의 대선 후보가 될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겠죠. 안철수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가장 느낀 것은 무엇이냐? 호남에서 받지를 못하면 대통령이 될 수도 없지만 호남을 버리고서도 대선을 받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느끼죠. 한마디로 안철수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느낀 건 뭐냐? 더 이상 호남에서 안철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느꼈겠죠. 그렇죠? 이번에 안철수가 가장 대선을 통해서 각성한 것은 뭐냐? 호남에서 더 이상 안철수나 국민의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느꼈기 때문에 안철수는 한마디로 더 이상 호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중이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보였다고 우리가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이 달라 그러면 호남만으로도 안 되지만 호남을 버리고서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결국은 안철수는 결국은 자기는 민주진영의 대통령 후보를 꿈꾸는 게 아니라 안철수는 확실한 자기 색깔, 우클릭을 통해서 보수의 후보로 차기 대권에 나오려는 속셈이 오늘의 빅텐트론, 오늘의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통한 안철수의 노골적인 정치 음모가 드러났다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한마디로 안철수는 현재의 보수 행보는 차기 대선을 노리는 행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여러분들 지난 대선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봅시다. 지난 대선 복기를 해보면 노골적으로 안철수를 띄웠던 게 누구야? 조중동이야. 기억나요? 뜬금없이 다른 후보들이 다 있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문재인 대, 그 당시에 후보가 독보적인 1등을 달리고 있는데 만약에 안철수와 문재인이 1대1로 붙은다면 누가 이길 것이냐라고 하면서 대통령 선거 한 2주 남겨놓고 그런 기사를 막 썼던 거 기억나요? 그래갖고 뭐 안철수가 이긴다는 막 그런 기사를 쏟아내. 그 기사가 얼마나 조중동이 노골적으로 안철수를 지원했던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심상정이나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사퇴한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그대로 냅둬놓고 안철수를 노골적으로 띄워줬던 게 누구냐? 바로 조중동이었거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잖아. 그거를 보시면요. 결국 보수 진영에, 그러니까 안철수가 그러면 이런 행보를 왜 하냐? 우리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여기서부터 분석을 해줄게. 안철수는 왜 갑자기 극우로, 보수의 우클릭 행보를 왜 이렇게 가파르게 하냐? 안철수가 생각할 땐 뭐야? 현재의 야당, 즉 야당에서 한마디로 대권 후보가 없다는 거야. 그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민주진보진영에서는 대권 후보가 넘쳐났는데 한마디로 보수 진영의 몰락으로 차기 대권 후보가 무주공산인 상태에서 안철수가 보는 시각은 누구보다도 민주당의 어떤 대선 후보, 이미 호남에서 마음을 빼앗겼고 민주당이 호남을 접수했고 안철수가 갈수 있는 건 뭐야? 보수의 대권 후보가 되는 게 사실 지금 현재 보수라고 하는 작자들이 지리멸렬하고 분열된 상태에서는 안철수가 오히려 보수의 대통령의 어떤 나갈 희망을 꿈꾸는 게 안철수의 정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철수가 얘기했던 뭐 극중주의, 중도 진보 진영, 중도 진보 진영에서는 더 이상 안철수가 외연확장을 할수 없다는 것을 이번 대선이나 이번 현재의 여론이나 어떤 지지율을 보면 충분히 공감했을 테고, 지금의 안철수의 행보를 보면 안철수 스스로가 보수의 대권 후보가 될 꿈을 꾸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조중동에서는 차기 대권 후보를 생각했을 때는 인물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봐셔도 홍준표가 또 나온다고 될것 같아요. 누가 봐도 지금 보수는 인물난을 겪고 있고, 그 조중동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안철수에게 아주 그 호감을 표하고 있고, 결국은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는 어떤 보수 세력, 그리고 보수 진영의 현실을 현재 지리멸렬하고 그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안철수는 이제는 더 이상 호남을 버리고 보수 진영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는 그런 생각이 짙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중도 보수 통합의 물꼬를 트고 자유한국당과 특히 자유한국당의 비박 세력, 친박은 최경환 사건으로 이어지는 현재 어떤 여러 가지 검찰의 칼날이 자유한국당의 친박들이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자유한국당 비박 세력과의 연대, 민주당 비문 세력들과 또는 제3지대를 꿈꾸면서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반문재인 세력들의 연대를 통한 보수 어떤 대통령 후보를 꿈꾸는 게 바로 안철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안철수의 든든한 지원 사격을 했던 김동철 원내대표마저도 지금 안철수에게 등 돌리는 듯한 오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안철수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에 오늘 불참을 했어요. 원내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떤 당대표 회의를 보이콧한 거거든. 그 이유는 지역 행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안철수가 오늘 통합론을 발표하자마자 결국은 당대표 최고위원회도 김동철이 불참했다는 것은 이미 호남은 안철수와 결별의 순으로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수 있고요. 그러면 저는 오늘 안철수의 발언에 이제 새로운 정치 구도가 형성됐다고 봐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의 정당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창당 절차를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박지원의 말에 그냥 우습게 던진 말이 아니에요. 지금 호남파와 호남 동교동계 그리고 안철수가 저렇게 바른정당과의 어떤 연대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지금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게 확실시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호남 동교동계와 호남파들 그리고 안철수의 반기를 든 국민의당의 40석 중에서 적어도 20명에서 25명가량이 어떤 호남 정당이라고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어떤 적폐청산에 큰 도움을 주면서 제가 박지원의 전략을 여러분들도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박지원이가 생각하는 신당 창당은 원내 교섭단체를 유지할 수 있는 의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국민의당이 아닌 또 다른 정당을 창당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유지하면서 결국은 민주당과의 정치적인 파트너로 가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를 하자고 나올 거예요.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오늘 11월 17일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박지원이 노리는 것은 호남의 국민의당에서 분당을 한 다음에 호남파들과 동교동파들이 원내 교섭단체를 유지하는 20명에서 25명의 신당 창당을 통해서 민주당과의 연대를 통하고 결국은 호남파, 신당의 호남파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연대를 제안할 때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박지원이는 전남지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와 박지원이가 경선을 통하든가 그렇게 해서 박지원이는 양보를 받는다든가 그래서 지금 현재 박지원이가 노리고 있는 꼼수는 호남의 신당 창당 그리고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살 길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노골적으로 바른정당과의 정체성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 같이 갈수 없다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고 오늘 왜 그러냐면 국민의당의 핵심 세력인 박지원, 정동영, 청정배 이세 명이 결사적으로 안철수를 비난한다는 것은 이미 안철수와 결별 수순에 들어갔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다. 그러면 나머지 국민의당이 분당 안 되고 국민의당이 살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안철수가 통합을 하더라도 안철수가 국민의당을 이끌고 바른정당과 당대당 통합이 아닌 어차피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3차 탈당이 예고돼 있잖아요. 유승민이가 다음 달 중순까지 어떤 보수 통합에 물꼬를 트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탈당을 유보하고 있는 김세현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의원들이 결국은 다음 달 중순에 3차 탈당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국민의당이 원하는 것은 나머지 하태경, 유승민, 이해운 이런 의원들이 국민의당에 들어온다면 받아주겠다. 하지만 당대당으로 국민의당이 정체성이 맞춰 한마디로 바른정당의 나머지 3차 탈당 이후에 극소수 의원들이 국민의당에 백기통합을 한다면 받아줄 수는 있다라는 입장인데 절대 안철수는 호남에서 이미 안철수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고 안철 호남에서 민주당이 이미 장악을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95% 이상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안철수는 미련이 호남에 없겠죠. 안철수가 진짜 노리는 것은 호남이 아닌 안철수는 보수 대통령, 보수의 유일한 대통령 후보가 결국은 인물난을 겪고 있는 보수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고 싶은 안철수의 노골적인 오늘 통합 발언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분석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은 결론은 친한 세력들과 안철수가 뭐 탈당을 하든지 분당을 하고 바른정당과 합당 그리고 바른정당과의 어떤 통합 어떤 신당이나 뭐 중도통합신당이라고 통합을 한 다음에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친박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세력과의 어떤 통합. 그래서 우리가 과거 YS의 3당 야합 같은 꿈을 꾸는 게 안철수다. 그거에 반해서 현재 국민의당의 호남파들과
현재 그 동교동계는 자체적으로 어떤 원내 교섭단체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신당 창당이나 그런 재창당을 통해서 내년 민주당 정부와 적폐 청산에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지원 사격을 하면서 그래도 호남파들이다라고 하면서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를 통해서 단일 후보를 배출하자라는 것이 바로 제가 박지원보다 한수 높아요. 그게 박지원의 현재의 꿈이 아닌가라는 정치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정치 분석이지 여러분들도 뻔히 예상을 했겠지만 결국은 안철수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그리고 친박을 제외한 자유한국당의 통합 결국은 이런 제3지대라는 빅텐트론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바른정당과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넘어서 자유한국당의 비박계 친박을 제외한 비박계과의 모든 중도 보수 통합을 이룬 다음에 결국은 그 안에서 대통령 후보로 자리 잡으려는 게 안철수의 꿈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정치 분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한 일억수술 떠올리고 있는 자유한국당 10여 명의 의원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부터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수술을 의혹. 여러분들 지금 이거 뉴스 봤죠? 우리 전설의 바다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좀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래도 정치를 여러분들과보다 조금은 더 알잖아요. 딱 눈에 보이던데? 여러분들 국정원이 최경환에게 돈을 왜 줬을 것 같아? 국정원이 최경환에게 1억을 왜 줬을까? 난 그냥 딱 보이던데?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냥 국정원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어? 여러분들, 국정원이 그러면 최경환한테 돈을 왜 줬을까? 아무도 못 맞추잖아. 아무도 못 맞추잖아. 그냥 최경환 돈 받았다, 나쁜 놈이다! 그게 아니지. 국정원이 그냥 돈을 줬을까? 그렇지. 특수활동비 증액이 정답이야. 왜 그러냐면 잘 들어봐. 그 당시에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최경환이가 경제부총리였잖아. 그치? 예산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자리였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기획재정부 장관이기 때문에 1년 국가 예산을 짜는 거잖아. 1년 국가 예산을 짜는 거기 때문에 1억 갖다 주고 국정원 예산 늘려달라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1억 갖다 주고 국정원 예산 늘려달라는 거였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일단 아셔야 되고. 그러면 최경환이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언제 재직했냐?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걸로 여러분들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최경환이는 돈 받은 적이 없다고 지금 여러분들 펄펄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최경환에게 국정원 돈 1억을 전달했다고 자백을 해버렸어요. 돈을 줬다는 전 국정원장이 진술이 나온 만큼 결국 최경환의 검찰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여러분들 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할복 자살을 한다고 여러분들 지금 최경환이가 지금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복 자살을 한다고 하니까 정의당이나 많은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죽으면 안 되죠. 긴급 체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할복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활복자 사람은 중요한 피의자가 활복자 사람은 위험성이 높으면 오히려 검찰의 긴급 체포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최경환이를 긴급 체포하라라고 해주고 싶어요. 아니 그렇잖아. 중요한 용의자가 피의자가 활복자살을 한다는데 긴급 체포를 해야죠. 그래서 최경환이는 빨리 긴급 체포를 하는 게
맞고요. 결국은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국정원의 모든 부처의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경제부총리에게 결국은 예산을 짜는 경제부총리에게 돈을 주고 국정원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정원이 왜 최경환에게 돈을 줬냐? 국정원 예산을 증액시켜달라 하기 위해서였다는 증언만 확보하면 여러분들 뭐죠? 대가성이잖아. 뇌물죄는 가장 중요한 게 대가성이라고 늘 얘기했죠. 그럼 국정원은 최경환에게 돈을 왜 줬냐? 예산의 증액을 위해서 줬다. 그러면 뇌물의 대가성이 인정될 때 그건 뇌물죄가 적용되거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홍준표가 얘기한 게더 웃겨요. 많은 기자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는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홍준표, 에이 그건 최경환에게 물어봐. 그건 최경환에게 물어봐. 뭐 나한테 물어봐. 돈 받은 사실도 없는 나에게 그러더라고. 홍준표는 얼마나 반갑겠어요. 홍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서청원이랑 최경환이를 날리고 싶었는데, 이거를 의총에서 하자 그러니 친박 애들이 너무 많아갖고 날릴 수도 없었는데 1억 원 받았다고 터지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가웠겠어. 그러니까 최경환이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러고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홍준표가 요즘 세졌어요. 친박이 홍준표 사퇴를 외치고 친박이 대대적인 반격을 할것 같았는데. 오늘 어제 이 최경환 금품수수 의혹이 친박의 좌장이라고 생각하는 최경환의 금품수수설이 나오니까 홍준표가 오늘 당대표로서 뭐라고 얘기하냐? 개파 활동하는 놈들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 누구누구 얘기한 거야? 친박 니들 니들 좌장이라고 하는 새끼들이 돈 처먹고 있는데 앞으로 친박이 집단행동을 하든가 단체 활동을 제 개파 활동하는 놈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홍준표가 독주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까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이 전병원 정무수석을 비난하지 않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전병원 수석만 e스포츠에 관련해서 전방위적인 로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나 어떻게 보면 그 새누리당 이 검찰의 전병원 수사는 결국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게 현재의 자유한국당 친박에게 칼날이 올 것이 뻔히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병원 전 수석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했는데 결국은 자유한국당 분위기가 요즘 어떠냐면요. 자고 일어나면 또 터지고, 자고 일어나면 또 치고, 그러니까, 내일은 또 누가, 엮이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나 그래서, 지금 굉장히 검찰의 사정의 칼날에 자유한국당이 긴장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그리고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국정원장 3명 중에 여러분들, 이병기, 누구죠? 남재준 구속됐고, 이병기 구속됐고, 현재 이병호만 구속이 안 됐는데, 그 구속이 안된 사유를 제가 꼼꼼히 좀 봤어요. 이병호만 그러면 왜 구속을 면했나 봤더니, 딴 이유가 아니라, 이병호는 검찰 진술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박근혜에게 돈 전달한 건 맞는데, 자기가 중간에 국정원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부터 이런 박근혜에게 돈을 전달하는 게 당연한 건줄 알고 자기는 국정원에 기존에 해왔던 일을 실행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 딴게 아니라 검찰이 참작했던 게 뭔가 했더니 갑자기 바뀌어갖고 이병호가 국정원장으로 갔을 때 기존에 있었던 이병호가 맨 저기 저기 그맨 마지막이었지 국정원장. 그래서 이병호가 기존의 국정원장들이 계속 박근혜에게 상납했던 것들을 자기는 계속 이어서 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그게 참작이 됐고 그리고 남재준, 이병기 그리고 이병호 세명 중에 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 이병호만 포토라인에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어. 나머지는
뭐, 딴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들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박근혜가 늘 주장했던 게 뭐죠? 돈한푼안 받았다고 박근혜가 늘, 대국민,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이 터졌을 때도 자기는 돈한푼 받지 않았다라고면서 떠들고 그랬었는데, 결국 박근혜가 국민들을 얼마나 속이고, 이명 박근혜 정권이 범죄 정권이었는지 우리가 이제, 진짜 전 국민이 아는 뻔뻔함을, 극치를, 박근혜가 얼마나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돈한 푼도 안 받으셨다 그랬는데, 내곡동 집은 무슨 돈으로 사셨어요? 지금 국정원 특수활동비 일부가 박근혜 내곡동 삼성동에서 내곡동으로 이사갈 때 내곡동 사저에 매입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고, 박근혜라는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이렇게 써갖고 집도 사는 아주 국민이 무슨 ATM기입니까? 국민의 세금을 국민을 위해서 쓰라 그랬더니 집장만 하는데 쓰고, 기치료하시고, 감초주사만 맞으시고, 식초주사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좋은 주사를 요즘 못 맞으셔서 그러나, 요즘 허리가 아프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조만간 공황장애가 오셔갖고, 약간, 좀 정신 나간, 좀 흥설수설하는 발언들을 하면, 혹시나 풀려날까봐 그러고 있는데, 제가 죽기 전에는 못 나오실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박근혜 씨보다는 오래 살것 같은데, 박근혜 씨는 그냥 국민을 위해서라도 그냥 감옥에서 좀 떳떳하게 좀 적어도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좀 전직 대통령이라 그랬으면, 내가 이명 박근혜한테 가장 실망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국민을 속이고 범죄 정권이었거든, 둘 다. 지금 봐봐. 내가 늘 얘기, 여러분들 옛날에 그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요?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일했던 국무위원들, 얘네들 다 모아놓으면 감옥에서 국무회의 할수 있다고. 그쵸? 감옥에서 국무회의 할수 있다 그랬잖아. 지금 이제는 국정원장들까지 모여갖고 제대로 된 국무회의 할수 있어요. 응? 김기춘 비서실장 계시죠? 안종범 경제수석 계시죠? 좀 있으면 우병우 민정수석도 들어오시죠? 좀 국정원장도 계시죠? NSC도 열수 있어요. 좀 있으면 감옥에서 NSC뿐만 아니라 국무회의도 열수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어떤 이런 최경환이의 일확수수 이런 것들을 제가 들어보면, 과거 이런 발언들이 어디서 시작됐나라고 하는 게 김기춘이야, 시작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1992년에 있었던 여러분들 초원 복집 사건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 김기춘이가 기관장들을 불러갖고 초원 복국집에 모아놓고, 이번에 우리가 김영삼 후보가 대선에서 떨어지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라고 어떤 이런 강한, 우리가 남이가를 시작해서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라고 했던 이 말이 결국은 시작으로, 그 다음에 어떤 홍준표도 지난 대선에서 뭐라 그랬어? 여러분들, 만약에 최경환이가 활복자살을 안 한다 그래서 비판할 거 없어요. 홍준표가 뭐라 그랬어? 좌파 후보 3명이랑 우파 후보 1명 내가 붙는데, 지면 뭐, 낙동강에 빠져 죽어야죠. 막, 그러고 떠들었어. 왜안 죽어? 홍준표. 좌파 후보 3명이랑 우파 후보 지 혼잔데, 이런 선거를 치면 낙동강에 빠져 죽어야 된다며! 왜 홍준표 안 죽어? 응?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정현이 왜장안 지죠? 결국은 이 자유한국당의 이 막가파, 막말 정치, 이 원조는 김기춘이가 시작했고, 그 김기춘이의 계보를 이어서 최근에 지난 대선에서 좌파 후보 3명 대 우파 후보 1명이 붙으면 낙동강에 빠져 죽어야 된다라는 사람들, 홍준표 아직도 살아 계시고, 이정현이는 아직도 장 지지지 않으시고, 과연 최경환 씨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나 최경환 의원이 이상한 생각을 할지도 모르니까 검찰은 최경환,
의원을 긴급 체포하십시오. 우리 피의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최경환 의원을 긴급 체포를 정말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원유철, 지금 선거사무소라 지금 원유철을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원유철은 어떤 불법적인 정치 자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원유철을 검찰은 그럼 왜그 했나? 원유철이가 5선의 평택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인데요. 지금 검찰에 그 원유철이가 어떤 혐의가 포착됐냐면, 사업가들로부터 1억 원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자금 출처 및 성격 관계자 진술 등의 분석을 마치는 대로 원유철, 해규철 의원을 소환할 방법이고요. 그럼 원 의원이 5선 의원이에요. 원유철이가 각종 인허가 문제, 민원을 해결해주면서 불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앞서 지금 원유철은요, 이런 불법 정치자금 받기 전에 원유철 보좌관은 이미 실형을 살고 있어요. 산업은행에서 55세 권모 보좌관은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준다라고 하는 청탁을 받고 3천만 원을 먹었다가 그 보좌관의 그 의원이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보좌관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또 다른 친박의 재선 의원,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이우현 의원. 이우현 의원은 경기 용인이 지역구이고요. 이분도 지금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있고요. 그러면 이우현 의원은 어떤 거냐? 지금 갑자기 이우현 의원이 업체에서 돈을 받았는데 이 업체가 매출이 12억 원이었던 업체가 갑자기 매출이 186억 원으로 15배 이상 뛰었고, 근데 이우현 의원의 어떤 변명이 더욱더 웃겨요. 딸 결혼할 때 7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은 게 다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여야 의원 5명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명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검찰의 사정권에 들어가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원유철, 금방 얘기했던 이우현, 그 다음에 박찬우, 그 다음에 김진태, 그 다음에 박성준, 그 다음에 이군현, 권석창, 배덕광, 이완영, 그 다음에 엄용수 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 배광덕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로 현재 재판 중이거나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고요. 현재 이 10명이 현재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원유철은 검찰 오늘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조만간 원유철 의원은 소환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우영까지 얘기했죠. 그럼 박찬호 의원은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해당하는 3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김진태, 박성준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현재 기다리고 있고요. 이군현, 권석창 의원은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고, 배덕광 의원은 부산 ACT 뇌물 혐의 등으로 항소심 공판을 치르고 있고요. 여기에 이완영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요. 엄영수 의원의 경우 보좌관 유모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 검찰이 엄 의원에 대해 11월 중 기소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처럼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 10여 명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중이고요. 자유한국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도 10여 명이 이르는 의원들이 배지가 좀 있으면 하루루 배지가 다 날아가 버릴 경우에 내년 지방선거는 의외로 아주 대박인 재보궐선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이런 선거 10여 명이나 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특히 친박을 위주로 하고 있는 내년 제발
이분들 법의 심판을 엄중하게 받아서 우리가 이 자유한국당 의원 열석을 뺏어서 받은 듯이 문재인 정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탈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정원이나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여야 의원들 5명에게 흘러갔다는 정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뭐가 이상하냐면 서훈 국정원장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국정원의 70억에 달하는 특수활동비가 지금 사라졌거든. 사라졌는데 40억 원 정도는 박근혜에게 흘러갔어. 나머지 뭐 1억 원, 2억 원 이거 다한 10여 16억 원, 17억 원이 이거는 정치권으로 흘러갔다고 봐야 되는데 서훈 국정원장이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표를 해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발표를 해서 내가 왜 그런가 좀 고민을 했어. 분명히 어떤 지금 언론에서는 70억 중에서 40억은 박근혜에게 전달됐고 나머지 30억의 출처가 불분명한데 이 돈이 정치권에 흘러갔다라고 생각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희한하게 서훈 국정원장은 이 일은 아직 국정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에게 통보를 받은 게 없다라고 해. 한마디로 정치권으로 흘러간 돈은 사실상 부정을 하고 있거든. 가만 보니까 생각 외로 이 국정원 간부들이 정치권에다가 뿌린 돈이 사실상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국정원 현직 간부들도 상당수가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국정원에서도 이 사건을 건드리기가 굉장히 힘든 사건으로 보여요, 지금. 지금 현재 뭐 적폐청산위원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재 국정원 개혁 TF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웬만한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이나 이 정치권에 어떤 돈을 갖다 주는 것, 정보위를 중심으로 돈을 갖다 주는 게 의외로 국정원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훈 국정원장이 이거를 없다라 검찰들로부터 통보받은 게 없고 정보위원회의 서훈 국정원장이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국정원 간부들이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특활비를 건넸다는 근거 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대답한 거 보니까 상당수의 국정원 간부들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다라는 짐작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어쨌든, 이병기 어떤 전 국정원장이 최경환 의원에게 1억을 전달했다는 것은 확실하죠. 그러면 1억 원이 뇌물의 대가성이 있었냐를 판단하는 게 검찰의 몫이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최경환 의원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잘못하다가 활복 자살할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청와대에다가 긴급 청원을 제안합니다. 최경환 의원 목숨을 위해서라도 긴급 체포해 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아까운 최경환 의원 자살하면 안 돼요. 법의 심판을 꼭 받아야 돼요. 우리 청원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최경환 의원 생명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 빨리 검찰은 긴급 체포하는 게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경환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본인이 한 짓을 생각하면 저렇게 쉽게 가시면 안 돼요. 법의 심판을 받고 얼마나 파렴치하게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뒷돈으로 받았는지 명명백백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제가 적폐청산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명은 소중합니다.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최경환 의원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청와대 게시판에 최경환 의원 생명은 소중합니다. 빨리 긴급 체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글을 우리 최경환 의원을 위해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제가 가장 이 조중동과 대한민국 수구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또 프레임을 하나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 뭐 장시호 하면 배신자, 그치? 장시호 하면 최순실의 배신자.
노승일 배신자, 고용태 배신자, 그리고 뭐 이재만 배신자, 뭐 이런 어느 순간 우리 사회에서 저는 여러분들 그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 사회에서 과거 그들이 악행에 악의 무리에 동참을 하고 어떤 동조를 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늦게라도 그들이 진실을 얘기하면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더라고. 이 조중동이 특히 뭐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는데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장세동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민주 시민들조차 이런 얘기를 해요. 장세동은 의리의 남자다. 그 장세동이가 의리의 남자라고 얘기한 게그 당시 그 군사반란 어떤 그 전두환 옆에서 뭐라고 증언을 하면 그 사나이는 자신을 알아준 사람을 위해 죽는 법이다. 차라리 내가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죽겠다. 이말 한마디로 장세동은 충신 의리의 사나이. 여러분들 그 조회해 보면 장세동 의리 이렇게 나오는데 장세동이 의리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의리가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 범죄자예요. 이런 조중동이 만들어낸 장서동의 의리 프레임, 저 수구 세력들이 만들어낸 공범자들을 입 다물게 하려는 프레임. 저는 이제서라도 장세동은 의리의 남자가 아니라 전두환 살인마 정권과 같이 부역했던 범법자이고 범죄자일 뿐이다. 어디 가서 장세동을 무슨 의리니?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덮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노래 한 곡만 듣고 MB랑 MB의 협박 정치 이거 오늘 제목이 안 들었는데 MB의 협박 정치와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오늘 하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MB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MB가 드디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이나 이명박 주변에서 계속 뭐, 우리는 노무현, 우리가 집권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절에 깔게 없겠냐라고 하면서 현재 전방위적으로 이명박의 최후의 발악은 딴게 아닌 협박 정치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려주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명박이가 이런 지난 정권에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런 것들을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썰을 푸는 자체가 이명박이가 더욱더 스스로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현재 이명박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동관 씨가 오늘 이런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취해 오버말라. 지지율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취해서 오버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노무현 대통령 관련 폭로, 너 죽고 나 죽자는 일, 그런 일 없었으면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관련한 일이 있으면 밝히십시오. 이 기회에 우리가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도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다 털고 나가는 게 언제까지 그렇게 노무현 타령을 하실 것인지, 저 적폐청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뭔가 잘못 있었다면 까세요. 덮고 싶은 마음 없어요, 국민들. 이동관 씨, 너 죽고 나 죽자는 일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은 서거 이미 하셨고요. 이제는 니네가 죽을 차례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은 니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타살을 당했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제는 니들이 죽을 차례입니다.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MB가 포항 지진에 자기의 고향이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MB, 포항 어린 시절 보낸 곳이라 더 가슴 아파. 많은 국민들은 MB가 이런 소리 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곧 감옥 갈 놈이 니 걱정이나 하세요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MB가 계속 연일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데 계속
어떤 협박으로 노무현 정권에서 마치 큰 어떤 게이트나 비리가 있었다는 것 같이 계속 너 죽고 나 산다는 식으로 어떤 이런 것들을 꺼내 놓고 있는데, 결국 한 번은 조중동과 함께 한 번은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죠. 왜? 국민의당의 현재 어떤 많은 의원들도 노무현 정권 때 참여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죠. 특히 국민의당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정동영 의원은 통일부 장관을 했었고, 천정배 의원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법무부 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MB가 저런 발악을 해도 국민의당과 정의당 그리고 민주당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발악은 국민의당도 노무현 대통령 정권에서 어떤 마치 뭔가 있었다는 것 같이 이명박의 협박 정치는 오히려 더욱더 궁색하게 만들 뿐 아니라, 오늘 천정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무슨 비리가 있다고 하면 한꺼번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다 까십시오. 다 까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얘네들 별거 없더라고요.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640만 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얘네들이 마지막 저항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얘네가 얘기하는 어떤 노무현 정부의 어떤 내 자료를 갖고 있다는, 박연차 회장이 640만 불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거 하나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까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박연차 회장,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던 뭐 박연차 회장이 640만 불을 어떻게 줬는지, 나도 궁금해. 결론이 궁금하니까 까세요. 다 까고 잘못이 있으면 털고 가는 게 더욱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BBK 사건과 다스 사건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자스의 소유자가 그 당시에 다스에 근무했던 경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에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검찰에서 이제, 그리고 전 국민이 BBK는 누구 거냐,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에 가장 떨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응? 누가 제일 많이 떨까요? 사실 이명박도 떨고 있지만, 그 당시에 다수 수사를 덮었던, 저는 이 정호성, 정호영, 그 당시에 특검팀의 정호영, 이 특별검사가, 저는 정말로 이 사람, 지금 다스에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떨고 있대요. 왜 떨고 있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스의 비자금 120억 원을 다시 입금하라고 정호영 특검이 지시했다라고 하는 거는,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건 다스는 이명박 거야. 이명박인데, 그 당시에 2018년 1월이면 아직 노무현 정권이었지만 이명박이가 당선인 시절이었다고. 사실상 이명박근혜 정권의 9년을 우리가 사실 막을 수 있던 사람들이 검사들이었어. 내가 늘 얘기하잖아. 이 검사들, 정치 검사들 때문에 결국은 정치 이명박에게 줄 섰던 정호성, 그리고 이런 검사들은 대한민국이 돌이킬 수 없는 이 국민들의 압박, 그리고 핍박, 9년을 만들어 놓았던 장본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명박이는 올해 안에 구속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BBK와 다스를 봐줬던 검사들은 현재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그 당시에 그 2008년 BBK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정호영 특검이 120억 원에 대해 비자금이 실체를 파악했지만 이를 고의적으로 덮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의혹을 덮었던 장본인들, 최재경, 여러분들 이 이름 불러드릴게요. 까먹으면 안 돼요. 김기동 검사 뭐였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요직을 차지하고 우병우 라인의 핵심이었던 김기동, 최재경,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민정수석을 했었죠. 김홍일, 정호성, 이네 명의 검사가 이명박이를 만들어냈고, 저는 역사는 만약이라는 가정은 없지만, 정말로 이때 이 검사들이 이명박이는 당선됐지만 이명박이를 법 앞에 기소를 했고 이명박이를 재판정에 세웠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명박이는 당선이 취소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이명박이 당선 취소될 수도 있었어요.
진짜 검사들이 국민을 향해서 법과 정의를 실현했다 그러면 이명박 정권은 탄생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명박이는 당선인 신분이었고 검사의 특검에 의해서 이명박의 수사는 사실상 이명박이가 다스의 실소 유지하고 법정에서 이명박이는 구속됐다 그러면 이명박 당선 자체가 취소되는 일이었어요. 왜? 대통령 되기 전이었으니까.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형사 사건에 대해서 소출을 받으려 아니니까 사실상 검사들이 기소 아니 탄핵되기 전에 이명박은 대통령 자리에서 대통령이 취임도 못했을 거란 말이야. 당선인 신분에서 사실상 선거법 위반이잖아. 거짓말했잖아. 다스는 제게 아니라 그러고 BBK는 자기 게 아니라고 거짓말했잖아. 응? 이명박이는 당선이 취소되고 사실상 이명박이는 대통령이 될 수도 없었어요. 진짜 이 대한민국을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이 탄생되는 건 지금 검찰이 칼날을 휘두르고 있지만 진짜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가장 그 장본인들은 이명박근혜 같은 희대의 악마들이 나오더라도 검찰이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으로 국민 앞에서 정의를 세우는 검찰들이었다 그러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지도 않았고, 어?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데 그 선거는 누가 봐도 부정선거잖아요. 국정원, 한국, 대한민국 공권력이, 어? 관여해서 선거를 했는데 그 선거를 무혐의로 덮어버리는, 응? 이런 나라가 어떻게 해?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 그러고, 어? 사실 검찰만 중심을 잡았어도, 어?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지금 적폐청산? 누구 때문에 하는 거야? 어? 사실, 검찰이 정말로 정의의 칼, 법과 원칙을 지켰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적폐청산을 몰아서 할 일도 없었죠. 정말로, 이명박이를 봐줬던 검사들, 다 감옥 보내야 돼요. 금방 불러줬던 누구? 김기동, 어? 최재경, 김홍일, 정호영,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의 죄인이에요, 죄인. 씻을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이런 검사들, 이명박근혜 정권 승승장구하면서 부장검사, 차장검사, 어? 다 헤쳐먹고, 어? 죄를 받아야지. 그 다음,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하고 오늘 방송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 외교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앞으로 공무출장 갈 일이 있으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앞서 그리스 불가리아 첫 순방 때는 시일이 촉박해 불발됐는데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하자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총리의 외교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순방을 다니라는 취지의 주문도 했다고 합니다. 예, 현재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 내년 지방선거 차출론이 여러분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충남지사의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내년 그럼 지방선거 청와대 참모들 어디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나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들 청와대 이모저모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 어디에서도 여러분들 듣지 못하는 시사타파 TV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선거 출마 결심 청와대 참모들 사표 시점은 12월이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 사표를 내는 분들은 대부분 내년 지방선거에 나갈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제2기에 어떤 청와대 비서진들이 새로 구성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사회혁신수석실의 문대림 제도개선비서관, 오준기 대통령 비서실 선임행정관 등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표 시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출마가 예상되는 한 참모는 청와대 프리미엄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며 당내 경선이라도 통과하려면 늦어도 12월에는 사표를 내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편 새 정부 들어 청와대에 입성한 전직 의원들도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와 향후 보궐선거, 20대 총선 등을 어쩌다 공무원 꼬리표를 뗄 기회로 보고 있다는 전언인데, 은수미 여성가족 비서관은 성남시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고, 권혁기 춘추관장은 서초구청장 등을 권유를 받고 있고, 박수현 대변인 출마에 따른 소통수석실 업무 공백 등으로 출마 의사를 접었다고 합니다. 어? 박수현 대변인 출마 의사 접었대요? 국민소통수석 업무 공백을 접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의외인데? 이용섭 알죠? 이용섭 일자리 부위원장 출마설의 묵묵무답이라고 합니다. 임종석, 조국 등 중량급 인사들은 온갖 뜬소문이 난무하자 최근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불출마를 공식화한 반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광주시장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광주 지역 내 활동은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광주 경총 초청 강연에 나선 것을 비롯해 종교인 단체 대학 초청 등 특강 등에도 모습을 드러냈거나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송 출연 등으로 광주에 오는 경우도 적지 않고 일주일이 멀다 하고 광주를 찾고 있다는 게 일부 지지자들의 전언이며 때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아 이 부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둔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광주시장의 또 하나의 후보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양양자 여성 최고위원이 광주시장 출마를 하지 않을까. 제가 예상할 때는 양양자 여성 최고위원도 광주시장에 출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강기정 그것도 얘기해 줄게요. 지금 전병헌 정무수석 이거는 제가 어저께 누구한테 들었더라? 전병헌 정무수석이 지금 공석이잖아. 그래서 지금 누가 유력시 되고 있었냐면 강기정 전 의원이랑 또 누구더라? 강기정이랑 또한 명, 근데 내가 볼 때는 다 읽어봤는데, 강기정 의원이 유력한 거, 최재성! 최재성 의원 얘기가 나오는데, 최재성은 내가 볼 때는 지금 들어가면 안 돼. 최재성이 정무수석을 가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더 부담이 돼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호남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강기정 의원이 들어갈 일이 많아요. 비서관들이잖아. 정무수석도 비서관이라서 그냥 임명하고 진성준 의원 얘기는 뭐냐면 진성준 의원이 현재 비서관인데 거기서 승진을 할 경우에는 정무수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는데 제가 볼 때는 강기정 의원이 왜 그러냐면 국민의당과의 어떤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잖아. 그렇잖아, 여러분들. 왜 내가 강기정 의원에게 무게를 좀 실냐 그러냐면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을 때그 동교동계나 호남파들과 좀 대립각이 심했었어. 그리고 강기정 의원을 호남파들이 많이 경계를 했단 말이야. 근데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는 사실상 국회의에서 청와대의 입장을 국회의원, 원내대표들과 일을 풀어가는 자리잖아. 일을 풀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과의 어떤 국회를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라서, 강기정 의원이 가장, 여러분들 정청래 의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청래 의원은 좀 독불장군이에요. 의원들이 되게 껄끄러워해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그렇고 정청래 의원은 굉장히 어떤 이 언더 이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많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독불장군이라는 소리가 있어갖고 정청래 의원은 그 정무수석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정책 내용은 오히려 막 밀어붙이고 뭐 이런 거는 잘하시는데 누구를 달래거나 그럴 만한 어떤 그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협상력이 뛰어나야 되는 자리라서 정책 내용은 좀 세잖아. 정책 내용은 좀센 분이라서 정무수석 자리는 안 어울리고 제가 볼 때는 강기정 의원이 좀 유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예, 여러분들 좀 눈에 띄는, 예, 또,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추미애 대표, 포스트 당대표 행보를 시작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추미애 대표가 부동산 보유세 도입으로 연결되는 지대 개혁론을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했는데, 집권 여당 대표로서는 이례적으로 10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까지 개최했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대권 플랜의 한 축을 가동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추미애 대표가 그간 내세워온 차별성은 남북 대화론자와 킹메이커였는데, 최근 여기에 지대 개혁론자를 추가해 포스트 당대표 행보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라는 게 추미애 대표 측의 전언이라고 합니다. 토지, 지대 등 의제를 선점해 관련 이슈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추미애 이름 석자를 떠올리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측근들의 전언인데, 추미애 대표는 현 정부 출범 직후 야당을 향한 독설 논란과 당청 관계에서의 잡음 등으로 정쟁의 한가운데 쓰면서 조중동에 일제히 공격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정쟁을 일으킬 만한 언행을 자제하고 신중 모드에 들어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부 출범 직후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라서 포스트 당대표 행보를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민주당 자중질환에 빠진 국민의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른정당 분당 사태로 불거진 보수 야권의 정계 개편으로 국민의당과 민주당까지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국민의당에서는 호남 중진을 중심으로 다 쪼개진 바른정당과 무슨 연대냐, 통합이냐며 안철수 대표를 향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인데 둘로 쪼개질 위기에 처한 국민의당은 향후 진로를 놓고 오는 여러분들 21일 당내 끝장 토론까지 열기로 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계 개편의 호기라는 일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몸집이 커진 자유한국당과는 불과 6석 차이로 바른정당의 추가 탈당이 이어질 경우 원내 일당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생겨난 탓인데 자칫 빈손 정기 국회가 우려되는 데다 국회 후반기 의장 자리와 상임위원장 배분에도 치명타가 돼 전국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정계 개편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는데 일단 3당 체제 재편으로 캐스팅보드의 입지가 더 공고해진 국민의당을 직접 자극할 경우 당장 정국 운영이 더 꼬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민의당의 분당 사태나 호남파들의 탈당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미애가 뭐 정치라는 건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는 추미애나 뭐 이재명이나 뭐 박원순 누가 지금 솔직히 대통령 후보감으로 보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너무 심취해 있어서 문재인 이외에는 대통령감으로 솔직히 그냥 안 보일 거야. 고만고만한데 또 막상 그 대통령 시기가 돌아오면 여러분들 누가 좀 그나마 나아 보인다. 어? 그건 정치라는 건 여러분들 모르는 거야. 그 누가 또 다음 차기 대선이 가까이 오면 아, 이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라고 떠오르는 거야. 정치라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좀 분노할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여러분들 좀 말씀드릴게요. 홍준표 노무현 재수사 맞춤 저격수 전진 배치를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정치보복 대책특위 대변인을 맡던 재선의 장제원 의원을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을 하고 이번 인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가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을 재수사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장제원 의원의 경우 정치보복 대책특위 대변인으로서 노무현 일가 수사 촉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먼저 뛰어드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홍준표 대표에게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게 후문이라고 합니다.
앞서 장제원 의원은 정치보복 대책특위 대변인을 맡으며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이어간 바 있고요. 장제원 의원은 지난 6일에도 권양수 여사는 스스로 640만 달러를 국고에 반납하고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촉구 선봉에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연일 구여권 결집을 위해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인선인 만큼 여권의 적폐청산에 노무현 재수사라는 맞불놓기를 위한 의지가 드러낸 것이 아니라는 정치권의 분석이고요. 맞춤형 저격수 전진 배치로 장제원 의원이 대변인 자리에 올랐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자유한국당 복당파로 인한 시한폭탄 전망, 이게 무슨 말인가? 복당파의 당협위원장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는 자유한국당 현직 원외 위원장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복당파 의원들이 현역이라는 프리미엄을 앞세워 당협위원장 자리를 다시 꿰차는 것 아니냐며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현재 기존 당협의 반발이 가장 거센 곳은 세 곳으로 압축이 되고 있고요. 먼저 삼선 이종구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에서는 최근 이 의원의 공천 뇌물 의혹까지 제기한 상태이며 여의도 한국당 당사 앞에서는 입당 반대 결의대회를 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복당파들의 오히려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비리를 막 서로 폭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주공산일 것으로 예상했던 김진 한국당, 자유한국당 강남갑 당협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종구 강남갑 그 현재 의원이 바른정당으로 탈당하면서 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던 김진아죠. 맨날 좌파 세력들이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막그 좌파 세력이라고 늘 얘기해서 김진이 자유한국당 강남갑 현재 당협위원장인데 오히려 폭로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고, 김진 한국당 강남갑 당협위원장은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고요. 서울 양천 을에서는 오경훈 당협위원장을 주축으로 한 인사들이 성명서까지 내면서 김용태 의원의 정계 은퇴까지 요구하고 있고, 4선 강길부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울주군 역시 김두겸 겸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각 당협에 파견한 당무감사팀의 감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당협 구조조정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는 당협위원장 자리는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조정 결과에 따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집단 반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친박계 의원들은 이번 당무감사가 친박 정리, 홍준표 사당화를 위한 과정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어 당협 구조조정은 자칫 자유한국당 내부의 갈등이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오늘 마지막 순서. MB가 왜 그러면 해외 출국을 했나? MB가 어떤 의도로 해외 출국을 했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MB 측은 바레인 방문이 마이 빈트 모하메드 알 칼리파 바레인 문화장관의 초청으로 성사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지만, 강연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성장 비결은 교육과 국민의 단합된 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양국의 협력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 MB 측의 설명이었지만,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MB 재임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 조작 의혹 수사 등이 최근 이슈로 떠오르자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자리를 자연스럽게 마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심이 해외 강연보다는 국내 수사, 본인을 향하는 국내 수사 상황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번 입장 발표를 통해 최근 악화되고 있는 여론의 분위기를 돌리고 향후 대응 전략 수립에도 참고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여기에 국익을 위해 해외 강연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적폐청산에 맞서서 지난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해외를 다니면서 이렇게 국익을 위해서 강연을 하고 다니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출국을 했지만, 오히려 많은 국민들은 이명박 출국금지라고 하면서 이명박의 해외 강연을 오히려 도피성 해외 출국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명박이가 생각했던 의도와는 반대로 흐르면서 이명박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알차게 열심히 준비했고요.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